경남 통영 장사도의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았던 주요 관광지들이 봄꽃 개화 시즌과 맞물려 일제히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통영에서 100길로 50여 분 남짓, 다도의 절경을 품은 통영 장사도입니다.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중한 곳입니다. 섬 전체를 두른 동백나무가 10만여 그루, 1년을 기다려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섬 곳곳에 양지 바른 곳은 이미 개화가 시작됐습니다. 올겨울 추위 탓에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. 다음 달이면 만개해 절경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. 섬 둘레길을 따라 펜지 등 봄꽃들도 속속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다음 달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확산 방지를 위해서 12월부터 겨울 내 공원 자체를 휴장을 했습니다.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3월 1일부로 다시 재개장해서 손님들 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국내 최대 유리온실 식물원인 거제 정글동과 양떼 목장으로 알려진 숲소리 공원 등 대부분의 관광시설이 재개장됩니다. 봄 시즌에 맞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주요 관광지들이 상충객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